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기쁜 날에 이 깨끗한 공기와 멋진 날씨가 화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춘천 그리고 속초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횡단철도인 동서고속화도로를 착공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오랜 수원 사업이 이제 첫 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저는 늘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기간과 당선 이후 5월에 강원을 찾았을 때에도 강원의 획기적 도약과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번 춘천 속초 고속화 철도가 개통이 되면 속초에서 서울까지 1시간 4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화천 양구 인제 속초에는 처음으로 철길이 열리고 철도역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원 북부 지역은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동서고속화 철도를 적기에 또 안전하게 개통함으로써 도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지역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경지역의 제약으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이제 강원도도 기지개를 활짝 켜고 친환경산업지역으로 획기적인 도약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것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서고속화 철도를 비롯해서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 지역은 관광과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강원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공사를 책임질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주춧돌을 놓는다는 사명감으로 모든 공정에 땀과 열정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완공하는 그날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성공적인 준공과 개통을 위해 끝까지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강원도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귀한 말씀 해주신 대통령님께 뜨거운 박수.